안녕하세요. 삼성 이노베이션 뮤지엄의 원호동 프레젠터입니다. 오늘은 공간의 제약을 넘어 자유로운 소통을 가능케 해준 통신의 역사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과거 인류는 멀리 있는 사람들과 소통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발명가들의 많은 노력과 고민 끝에 마침내 먼 거리에 있는 사람에게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통신기기가 탄생하게 됩니다. 실용화된 최초의 통신기기는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이름, 바로 모스전신기입니다. 모스전신기는 쇠막대를 두드려 점과 선으로 이루어진 코드신호를 보내는 장치로 이 전신기 개발에는 숨겨진 일화가 있습니다. 모스전신기를 개발한 세뮤얼 모스는 원래 초상화를 그리던 화가로 집을 떠나 이곳 저곳으로 그림을 그리러 다녔습니다. 그는 어느 날 말을 타고 온 메신저로부터 아버지의 편지 한 통을 받게 되는데요. 편지에는 아내가 사망했다는 소식이 적혀 있었고 그 길로 서둘러 돌아갔지만 이미 아내의 장례식은 끝난 후였다고 합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모스는 메시지를 먼 곳까지 신속하게 보낼 수 있는 전신기를 개발해 특허를 얻었고 모스 부호를 구안하였습니다. It is surprising that wireless communication was possible back in the 19th century. And wow, how fascinating it is to see Morse telegraph in real life. Thinking of the idea of sending messages using dashes and dots is still innovative today. 그렇다면 코드 신호가 아닌 목소리로 메시지를 전하던 전화기는 누가 발명했을까요? 벨소리, 데시벨 등의 표현이 유래된 주인공, 음성통신 시대를 열어준 장본인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입니다. 벨이 발명한 전화기는 소리의 진동을 전기 신호로 변환하는 원리입니다. 전기 신호가 전선을 타고 수화기의 전자석에 흘러가면 전자석에 붙어있는 얇은 철판을 떨리게 하고 이 떨리는 소리가 음성과 유사하게 들리게 되죠. 벨은 자신의 이름을 딴 벨 전화회사를 설립하고 땅속에 거대 전화선을 설치하는 등 전화기의 보급에 앞장섭니다. 전화기가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소개된 건 1882년 청나라로 유학을 갔던 유학생 상훈에 의해서였습니다. 처음에는 궁중에 설치되었고 고종 황제도 이 전화를 자주 사용했다고 합니다. 서울에서 인천까지 전화가 개통된 지 사흘째 되던 날 고종 황제는 억울하게 사형 선고를 받은 청년의 목숨을 전화를 걸어 구하는데요. 그 청년이 바로 독립운동가 백범 김구 선생이었습니다. 이렇게 전화기의 발명으로 선이 닿는 곳 어디서든 통화가 가능했지만 유선 통신에는 한계가 있었는데요. 무선 통신은 헤르츠의 실험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독일의 물리학자 헤르츠는 공기 중에 전자기파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실험을 통해서 최초로 증명했고 무선 통신 시대를 가능케 했습니다. 헤르츠는 전자기파의 발신기와 수신기를 만들어 실험하던 중 장치의 양쪽 끝에서 불꽃이 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전선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은 장치의 양 끝에서 불꽃이 발생하는 현상에서 전자기파를 입증한 것이지요. 헤르츠가 세상을 떠난 후 무선통신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이탈리아의 발명가 마르코니는 선 없이 소통할 수 있는 무선통신장치를 개발해 대륙과 대륙을 연결하는 데 큰 공헌을 하게 됩니다. 마르코니는 강한 전기 에너지를 만드는 발진기를 통해 전자기파를 대기 중으로 송출했고 감도 높은 건파기로 신호를 포착하여 먼 곳까지 신호가 전달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송신기와 수신기를 개량해 전자기파의 송수신 거리를 점차 늘려나갔죠. 여러 번의 실험을 통해 마르코니는 1895년 2.4km 거리에서의 통신에 성공하고 이후 1901년 영국에서 캐나다 동부까지 약 3,200km 이상의 거리에서 희미한 모스 부호를 듣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이런 마르코니의 무선 통신은 타이타닉호가 대서양에서 빙상과 충돌했을 때 승객 711명의 목숨을 구조하는 데 큰 기여를 하게 됩니다. 무선 통신 인프라의 확장과 통신 거리 연장에 기여를 한 마르코니가 있었기에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는 자유로운 통신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통신의 빠른 발전 속에서 삼성전자는 기술의 혁신을 거듭하며 세계의 중심에서 무선통신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It's actually amazing to see all those phones that were used in movies and Olympics here. And I'm really excited to see what other groundbreaking innovations will come out in the future. 거리, 그리고 공간의 제약에서 벗어나 전 세계 어디에서나 소통할 수 있게 된 오늘날. 수많은 발명가들의 땀과 노력이 있었기에 우리 모두가 지금 이 순간을 누릴 수 있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끝없는 혁신이 가져올 내일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